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입해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셋째 주 주일 이후 예배를 허락하시어 거룩한 주님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이기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귀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인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들과 기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복되게 하는 생명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헤갈리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쁜 소리 배달량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천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 소천 일주기를 맞이하며 살아생전에 그렇게 외치셨던 나라사랑, 애국가, 태극기, 효, 하모니가 필요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나라의 평안과 공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전세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섬김이 교회를 사용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